사라진 소라 누나. 연예인 김소라 씨는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어머, 연예인 김소라 씨가 사라졌대요. 맞아요. 사라진 지 벌써 한 달이나 됐다는데요? 김소라 누나면 그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그 예쁜 누나 말이야? 어쩐지 장보라 씨랑 닮았다 싶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장보라 씨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졌구만 그래. 아, 그러게 말이에요. 장보라 씨가 누구예요? 옛날 TV 스타지. 그때 정말 인기가 많았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었지. 아빠도 어릴 때 장보라 씨 팬이었단다. 그땐 장보라 씨 인기가 정말 대단했었지. 우와, 그렇게나 대단했어요? 그러고 보니 장보라 씨랑 김소라랑 노래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그러네. 이상하다. 김소라가 데뷔했을 때 나는 장보라 씨가 돌아온 줄 알았지 뭐냐. 그렇게 똑같았어. 암튼 그 장보라 씨도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같이 사라졌단다. 아직까지 못 찾았는걸. 우와, 얼굴도 닮고 똑같이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했다고요? 정말요? 그러고 보니 장보라 씨랑 김소라 씨 둘 다 노래하는 창법도 비슷한 것 같고 연기하는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여보? 닮은 점이 정말 많았나 봐요, 그쵸? 우와, 왜 예쁜 누나들은 하나같이 사라지는 거야? 와, 이상한 일이야. 누나는 무슨 누나야? 나이가 마흔이 다 됐는데 말이야. 네? 누가요? 누구긴. 김소라 씨도 마흔이 다 됐고 장보라 씨도 사라질 때 아마 마흔이 다 됐었지. 우와, 김소라 언니가 마흔이 다 됐다니 정말 놀랍다. 그러게, 난 한 22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야, 진짜 어려 보인다. 그러게, 정말 최고 동안이다. 그건 나도 동감이다. 김소라 씨만큼 동안인 스타가 없을 거야. 아마 장보라 씨도 참 동안이었는데 말이야. 정말 동안이었어.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두 스타는 정말 닮은 점이 많네요. 그렇죠, 여보. 미인이라는 점도 똑같고 말이에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에이, 난 우리 엄마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은데? 그렇지, 아름아. 이 엄마의 미모가 더 뛰어나지? 그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정말 김소라 누나 어디로 가버린 거야?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연예인 누나였는데 말이야. 난 어젯밤부터 식욕이 싹 사라졌어. 아, 소라 누나, 도대체 어디로 가셨나요? 뭐야, 나 박사. 뭐 그런 일로 밥맛이 없어지고 그러냐? 으이그,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아침밥만 잘 먹더만. 뭐야, 나름 강원미, 나 진짜 화났어. 너희 우리 소라 누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알았어? 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찾아내고 말 거야. 기다려요, 누나. 유명이가 꼭 찾아드릴게요. 아휴, 왠지 이건 아닌 것 같다, 응? 그러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우, 이걸 언제 다 찾으라는 거야. 난 장보라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아, 찾았다! 아, 이것 좀 봐! 사라진 연예인이 김소라 누나랑 장보라 씨뿐만이 아니야. 여러 명이 더 있는데? 장성경, 민지영, 김아령. 왜 이렇게 많아? 그것도 전부 여자 연예인이야.
혹시 잘나가는 여자 연예인만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닐까? 응?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 숨겨진 음모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에이, 설마. 아니야, 분명히 우리 누나들을 질투하는 누군가가 이쁜 누나들을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해. 틀림없다고.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겠어. 맞아, 내가 꼭 잡아내고 말겠어. 꼭. 역시 우린 호흡이 척척 맞는다니까. 장보라 언니가 사라진 건 1982년, 김소라 언니가 데뷔한 건 1992년. 딱 10년 만이라는 거지. 그리고 김소라 누나가 데뷔했을 때 장보라 씨랑 너무 닮아서 장보라 씨의 딸이 아니냐는 기사들도 많았었고 말이야. 정말 보면 볼수록 닮았다니까. 완전 붕어빵이야. 그 점 하나만 빼면 정말 똑같은데? 오, 맞아 맞아. 얼굴만 닮은 게 아니야. 1982년에 장보라가 사라질 당시의 나이는 바로 39살. 이번에 사라진 김소라 언니도 39살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우와, 김소라 누나가 39살이나 됐어? 난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정말. 어휴, 김소라 언니가 TV에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턴데? 아직도 고등학생이겠냐? 근데 김소라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 보이는 거야? 우와, 신기해. 처음 데뷔했을 때 사진이랑 찾아보면 완전 똑같다니까. 하나도 나이가 들지 않았다고. 역시 우리 소라 누나는 나이도 들지 않는구나. 이슬만 먹고 사는 천사인 거 아닐까? 정말 천사 같지 않아? 어? 으이구, 안유명.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왜?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세상에 천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맞아 맞아. 나도 천사를 만난 적이 있다 뭐. 그래 그래. 원미 네가 이 세상에서 안 만나본 게 어디 있겠냐? 종각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유니콘에 게다가 천사까지 말이야. 그렇구나. 원미 너도 천사인가 보다. 흐, 유명이 너 눈치 챘구나. 헤헤, 내가 워낙 추리력이 뛰어나잖냐. 알면서. 그런 일이 다 있어. 세상에. 아유, 세상에. 어머머머. 아유, 어떻게 된 걸까요? 벌써 한 달이나 됐다지 뭐예요? 어머나. 아유, 그러게. 어쩐지 요즘 들락거리는 차가 없더라니. 아,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뭘 망설이냐? 들어가면 되지. 그건 안 돼. 저기 일반인 출입 금지라고 막아놨잖아. 안 보여? 그래. 그러니까 이런데 함부로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야. 뭐가 걱정이야. 우리에겐 명예경찰 배지가 있잖아. 명예경찰 배지 말이야. 명예경찰 배지? 어? 그래. 지난번에 우리가 도굴꾼 잡았을 때 그때 받았잖아. 기억 안 나? 난 못 받았는데. 아, 난 그런 배지 본 적 없어. 나도 모르겠는데. 뭐지? 어, 이상하다. 난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방 속에 이게 왜 다 내 가방에 있지? 뭐야? 네 개를 전부 네가 갖고 있었어? 아, 맞다. 아, 그때 우리 도굴꾼 잡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표창장 받고 나왔었잖아. 그때 왜 너희들 기억 안 나냐? 어? 생각해 봐. 그래서 그게 뭐? 유명이 너? 뭐야? 그럼 유명이 네가? 아, 아니, 그게 아, 그러니까. 야, 나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이다. 아마 박사랑 유명이도 상장은 처음일걸? 왜 이러셔? 표창장은 아름이 너도 처음이잖아. 아, 아, 우리 집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갈래? 아니야. 난 빨리 가서 우리 할머니한테 상장 자랑해야 돼. 그래, 나도 빨리 집에 가야 돼. 엄마가 표창장 받으면
게임기 사준다고 하셨거든. 그래?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아, 그럼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자. 배야. 유명아, 왜 그래? 어디 아파? 갑자기 배가 아프네. 아이, 어디가 아픈데? 병원으로 갈까? 가자. 그런 게 아니라 화장실 좀. 너희들 먼저 가라. 배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아이고 배야. 유명아 빨리 뛰어. 뭐야,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그게 이 배지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내가 경찰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어라, 너 유명이 아니냐? 김영사님! 마침 잘 만났다. 저번에 너희들에게 깜빡하고 주지 않은 게 있는데 말이야. 네? 깜빡하고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내가 그만 깜빡했지 뭐냐. 이게 뭔가요? 명예 경찰관 배지란다. 우와, 명예 경찰관이요? 경찰관이나 다름없는 용감한 시민들에게만 주는 선물이지. 이제 잘 활용하거라. 우와, 너무 멋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어디 있냐? 네. 먼저 집에 갔어요. 그렇구나. 아이들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구나. 그럼 유명이 네가 나 대신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거라. 알겠지, 유명? 뭐야, 그래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야? 이야, 이건 너무 심했다. 그게 벌써 1년 전 일인데 말이야. 우리가 좀 이해해주자. 유명이가 원래 머리가 좀 나쁘잖아, 안 그래? 그래, 그건 나도 인정. 인정. 나도 인정. 뭐야, 니들! 참, 내 머리가 어떻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참. 이거 배지를 다니까 왠지 더 멋있어 보인다. 너무 멋있는데? 그러네. 얘들아, 난 여경찰관 같지? 이걸 달면 경찰관이나 다름없다, 이거지? 그렇다니까.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어서들 집에 가거라. 아저씨, 저희도 경찰관이에요. 얘들도 참, 니들이 무슨 경찰관이라고 그래. 어서들 집에 가거라. 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단다. 알겠지? 어서들 가. 아저씨, 이걸 보세요. 경찰관이나 다름없는 시민에게 주는 배지라고요. 응? 배지라니? 그래. 이건 명예 경찰관 배지로구나. 맞아요. 우린 명예 경찰관으로 뽑힌 사람들이라고요. 아셨죠? 이젠 아셨죠? 그럼 저희 들어갈게요. 글쎄, 안 된다니까. 아저씨, 우린 경찰관이라고요. 얘들아, 여기는 현직 경찰관들만 들어갈 수 있어. 명예 경찰관이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서 돌아가. 하지만 우리도 이번 사건을 수사해보고 싶어요. 제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니들 마음은 알겠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걸 어떡하니. 이건 규칙이라서 절대로 안 돼. 알겠지? 잘 알겠습니다. 잠깐 얘들아. 저기 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내게 물어보면 안 될까? 물어보면 알려주실 건가요? 그래. 내가 아는 게 있으면 알려줄게. 소라 누나 집에 직접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라 누나 집에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이었다고요. 제발요. 저 경찰관 아저씨, 사건이 집 안에서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집 밖에서 일어난 건가요? 아니, 집 안에서는 아무런 사건의 흔적이 없었단다. 그렇다면 집에 있을 때 누가 들어오거나 한 건 아닌가 봐요. 맞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 인근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날 커다란 여행용 가방 두 개를 차에 싣고서는 어딜 놀러 가는 것처럼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 뭐예요? 가방이라면 그럼 여행 간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아저씨가 어떻게 하세요?
설아 누나 매니저랑은 얘기해 보셨어요? 어, 매니저랑 측근들한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구나. 그게 이상해. 뭐야, 설아 누나 여행을 가려고 나섰다가 사라진 건가? 아니면 숨기로 작정하고 사라졌을 수도 있지. 그럼 혹시 설아 누나가 타고 간 차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세요? 아, 그게 전국 도로망 CCTV에 찍혔다는 것 같던데. 그럼 어디로 갔는지는 아시겠네요? 그게 차가 중간에 사라졌다는구나. 네? 사라지다니요? 그게 터널 속으로 들어간 차가 터널 밖으로 나오질 않아서 말이야. 네? 이게 무슨 소리지? 그게 가능해요? 그 터널 안에 차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아, 확인해 봤지. 경찰들이 수사를 해봤는데 터널 안에 남아있는 차도 없고 터널에서 다른 길로 빠지는 길도 역시 전혀 없었거든. 그거 참 정말이지 신기한 일이네. 아저씨, 그 CCTV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아마 담당 경찰서로 가면 볼 수 있긴 할 텐데 워낙 비밀사항이라서 말이야. 아저씨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아저씨. 아, 미안하다 얘들아. 아, 거기까진 도와줄 수가 없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알겠지? 아, 그럼 우리의 수사는 여기서 끝난단 말인가. 아, 내가 도와주마. 김영사 아저씨. 아, 김영사님 나오셨습니까? 아, 그래. 아저씨가 여긴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내가 이 사건 담당 형사란다. 네? 담당 형사요? 아, 그래.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CCTV 말이지. 내가 보여주도록 하마. 우와, 만세! 만세! 대신 꼭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아, 저 형사님, 이 아이들에게 CCTV를 보여주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걱정하지 말게. 이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랑 정말 다르다네.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꼬마 명탐정들이지. 알겠나? 아, 그럼 가볼까? 네! 자, 봐라. 김수라 씨 집 앞에 있는 CCTV에 찍힌 장면이다. 아, 오전 10시에 집에서 출발했네요. 그래서 우리 소라 누나가 어디로 간 건가요? 에,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고속도로를 쭉 달려서 경기도를 지나 충청도 지역 쪽으로 내려가는 듯 했는데 말이다. 바로 저 터널이다. 길이가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비교적 작은 터널이지. 네? 300m가 얼마나 되는데요? 으이구, 우리가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하잖아. 그 길이의 3배 정도 되는 거지. 아, 그렇게 말해도 나는 잘 모르겠어. 300m 정도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리잖아요. 그러게, 빠져나오는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 1분도 안 걸려서 빠져나오게 되는 터널이란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또 10분이 지나도 다른 차들은 다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김수라 씨의 빨간 차만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우와, 그래도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아, 물론 다 찾아봤다. 하지만 없었어. 어떻게 된 걸까? 그 터널 안에 4차원으로 빠지는 문이라도 있는 건가? 그러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 이 얘들아, 이것 좀 봐! 이 삐에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차! 우와, 삐에로 그림이 정말 귀엽다! 아, 삐에로가 뭐 어쨌다고? 터널에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어? 터널로 들어가는 영상이 없어. 뭐라고? 어, 말도 안 돼! 터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터널에서 나온다는 거야? 적어도 10분 전까지는 터널로 들어가는 영상이 없어. 삐에로 차가 터널 안에서 머무른 시간이 10분이 넘는다는 거지. 정말 이상하지? 하지만 터널 내에서 차량이 고장나서 그렇게까지 오래 머물렀던 것은 아닐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우연치보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김영사님, 이 피에로 트럭이 터널로 들어가서 얼마나 머물렀었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바로 그거야. CCTV 영상실에 의뢰하면 그 점을 바로 알 수 있겠구나. 그럼 이 시간에 터널 안에서 차량 고장 신고가 들어왔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물론이지. 그것도 알아볼 수 있단다. 그래, 일단 그걸 알아봐야겠구나. 그럼 잠깐 다녀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거라. 네, 다녀오세요. 만약 그 차가 사고 난 게 아니면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 있었던 거라면 소라 누나를 데리고 간 나쁜 악당일 수도 있다고. 예쁜 누나들을 모조리 잡아가는 나쁜 악당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우리 명탐정이 모든 비밀을 밝혀주겠어. 어휴, 너희 둘 아직도 해결 안 됐거든. 암튼 못 말린다 못 말려. 정말.